네, 안녕하세요. 시카고대 심리학과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 최경환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 브릭과 신재영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약 한 달 전에 출판된 Calculated Avoidance, Math Anxiety Predicts Math Avoidance in Effort-Based Decision Making 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 앵자이리, 즉 수학 울렁증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수학 문제를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100km 떨어져 있는 기차가 서로를 향해 각각 시속 20km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새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새는 시속 40km로 두 기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이제 두 기차가 충돌하기 전까지 이 새가 날아간 거리는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시라고 잠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럴 때 음악도 틀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음악은 준비 못 했고요. 지금 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혹시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입력 부탁드릴게요. 한 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100km 맞고요. 근데 이제 왜 이 문제를 보여드렸냐면, 이제 어떤 분이 수학 울렁증에 대해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수학 문제로 시작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기차 사이에 낀저 새같이 느끼신다는데, 이제 기차가 양쪽에서 막 달려오고 있으면 심장도 쿵쾅거리고 침도 마르고 손에 땀도 나고 시간도 천천히 가겠죠? 근데 저는 수학 울렁증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때저 약간 이제 수학 울렁증 증상 비슷하게 좀 긴장되고 떨리는 거 있고요. 이제 또 랩미팅에서 영어로 발표하게 되면은 며칠 전부터 잠도 잘안 오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전화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 자신 없고 제가 또 영어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이렇게 몇 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심호흡 좀 하고 나서 전화를 하는데요. 아마 수학 울렁증 가진 분들이 그런 게 아닐까 감히 짐작을 좀 해봅니다. 예, 저희 아내가 수학 울렁증이 있었대는데. 그래서 증상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뭐 발표 울렁증이라든지 전화공포증 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상적인 긴장 상태를 넘어서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때 이제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죠. 이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거나 이제 손에 땀이 나고요. 저도 지금 손에 살짝 땀이 났네요. 그리고 막 이제 스크립트도 좀 적어왔는데 틀리면 어떨지 걱정도 가득하고, 이제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는 아닌데 이게 정말 심하면은 이제 막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도 쓰시죠. 근데 이제 수학 문제를 앞두고 이제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 이제 그 작업 기억, 이제 워킹 메모리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방해가 돼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심각한 지장을 주고요. 그래서 문제도 잘 안 풀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 울렁증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수학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수학 엄청 싫죠. 그러다 보면 수학 근처에도 가기 싫고, 또 최대한 수학이랑 안 엮이려고 엄청 피하죠. 근데 이제 또 수학 그 수업 시간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책은 펴놓고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낙서를 한다든지, 이제 그냥 아예 잠을 자든지 뭐 눈을 뜨고 잠을 자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 수학에 몸은 있는데 정신은 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텐데요. 이제 그냥 다 통칭해서 수학 기피라고 이제 부르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온갖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제 수학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수학 문제를 이제 잘못풀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은 이제 점점 수학 울렁증이 또 심해지겠죠. 이렇게 이제 수학 울렁증이 수학 기피로 이어지고, 수학 기피가 실패로 이어지고, 또 실패가 수학 울렁증을 세게 만들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올해 3월에 나온 기사가 이제 어떻게 학생들이 악순환에 빠지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분수가 문제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그 수학 교육계에서는 정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옆 이웃 랩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분수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 울렁증 관련해서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바로 나오죠. 나 수학하기 싫은데 수학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수학 울렁증하고 수학 깊이는 잘 붙어 다니거든요. 뭐 거의 너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더 읽어보시면, 이제, 잠깐만요. 제가 포인터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읽어보시면은 이제 황군이 혼자서는 분수 계산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했다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수학 실패가 반복되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울렁증도 심해집니다. 이제 수학을 잘 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울렁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 수학 공부를 피하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수학 울렁증하고 수학 기피의 악순환에 빠져서 점점 빠져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진짜 큰 문제는 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이런 심리적 문제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2015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3 절반 이상이 이제 절반 이상 거의 60% 가까이 되는 이제 학생들이 수포자라는데 이거는 좀 이제 너무 심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한달 전에 나온 이제 한달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인데요. 이제 이쪽 보시면은 거의 40%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이제 그 학년 기대되는 수학 수준에 못 미치고요. 이제 이쪽 기초학력 미달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혀 수학 수업을 이제 못 따라가고 그래서 기사에서는 그냥 10%가 수포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수학이 좀 특이한 게 이제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이제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고요. 이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학습 의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진짜 슬픈 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잘해야 나중에 원하는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말 수학이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학 울렁증과 수학 기피의 악순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순환 각각의 요소인 수학 실패, 수학 울렁증, 수학 깊이를 어떻게 측정, 이제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수학 실패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 성적이나 성취도 평가 시험 등을 통해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교과 과정 개편이나 보충 수업, 수학 게임 같은 이제 많은 방법들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포자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고요. 저는 그 이유가 수학 울렁증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학 울렁증은 어떨까요? 이제 수학 울렁증은 지난 60년 넘게 이제 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설문이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된거 죄송하고요. 번역을 하는 게좀 힘들어서. 일단 그 그냥 필링을 원부터 이제 5까지, 1에서 5까지. 1은 이제 low, 그 다음에 2는 sum, 이제 3은 moderate, 4는 quite a bit, 이제 5는 이제 high anxiety. 그리고 이제 문항 예제들을 보면은 수학 수업을 들을 때뭐 얼마나 이제 불안을 느끼냐, anxious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혹은 수학책에 이제 새로운 챕터를 읽을 때. 이제 요즘은 잘안 하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수학책 뒤에 있는 표를 볼 때는 어떠냐? 혹은 이제 수학 숙제를 할 때는 어떠냐? 이럴 때 이제 각각 1부터 5까지 이제 다 숫자를 줘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제 또 뒤에를 보시면 이제 수학 시험 전날은 얼마나 불안하냐? 혹은 수학 시험 칠 때는 어떠냐? 혹은 이제 갑자기 이제 깜짝 퀴즈가 왔을 때, 깜짝 수학 퀴즈가 왔을 때 1에서 5까지 이제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한 25개 정도 아이템 문항이 있고요. 이거를 평균을 내 가지고 2.6 이상이라 그러면은 수학 울렁증을 경험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moderate 이상 이제 요 근처인 거죠. sum에서 moderate 사이. 근데 이제 자기 보고식 설문의 장점이 물론 있죠. 이제 저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이제 쭉 문항 출력해가지고 이제 1부터 5로 다 적어보세요 하면은 이제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단점은 이 설문 자체가 수학 울렁증을 해결하는데 별로 잘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뭐 방금 문항을 보셨듯이 수학책을 읽거나 수학 시험을 보는데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야, 쫄지 마! 그런다고 수학 울렁증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수학 시험 볼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또 수학 울렁증이 아니라 시험 울렁증, 시험 불안 뭐 이런 거랑도 많이 겹치죠. 꼭 수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험 칠 때도 또 발표할 때처럼 이제 긴장 많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학 울렁증 이제 설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분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2.6 이상이면은 이제 그 수학 불안이 있는 것 같군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선을 어디다 그어서 개입을 해야 될지가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 수학 불안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수학 잘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시카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 이제 설문을 해보면은 그 시험 불안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제 수학 울렁증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한편 반대쪽에서는 그냥 정말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충만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진짜 잘 못하는데
그냥 상관없다. 나는 아무, 그냥 다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 울렁증하고 수학 성취 이제 상관관계를 보면 한0.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10% 정도의 배리언스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이 분포가 이제 그 수학 울렁증이랑 이제 실제 수학 성취 안에 이제 관계가 약하다는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넘어가서 이제 수학 깊이는 과연 어떨까요? 이제 수학 깊이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좀 고급 수학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는지, 혹은 학생들이 이제 어떠한 전공이나 진로를 이제 예를 들어 과학, 수학, 과학 기술과 관련된 전공과 진로를 선택을 하는지 이제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설문과는 달리 이제 선택, 본인의 개인의 의지가 담긴 선택에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논문을 찾으면서 이제 한번 수학 깊이가 언급된 가장 오래된 거를 한번 찾아보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찾은 게이 51년 논문인데요. 1951년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문 기사랑 똑같죠. 이제 항상 수학을 무서워하고 그래가지고 수학 강의를 피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뭐 여기 숫자 쓰는 거라든지 이제 그 잔돈 주는 그러니까 이 카운터 하는 거를 정말 싫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수할까 봐. 이제 여기에 그래서 강의를 피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진로를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1951년부터 아뭐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 울렁증이 있으면 수학을 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상식처럼 얘기되어 왔는데 이제 실험을 찾아보면은 정말 이 행동 실험으로 수학 깊이를 보인 연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행동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제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찾은 개념이 effort based decision making 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할때 노력 비용, 그러니까 수익뿐만 아니라 비용을 보통 감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인의 이제 노력을 이제 또 평가를 해서 이제 뭘 선택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실생활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또 전화하기가 또 껄끄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3만 원을 주고 옷을 샀어요. 이제 옷이 검은색이라고 해서 샀는데 상자를 짠 열어보니까 이게 뭔가 푸르스름한 거죠. 아 이거 색깔이 아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반품하지? 그래서 반품 방법을 찾아봤는데 전화를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아 전화를 하려면 아또 전화해가지고 좀 싫은 소리 해야 되고 감정 노동 해야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돼? 아니면은 아, 또 색깔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꼭 반품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전화를 하는데 드는 노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해서 환불받는 수익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화 공포증이랑 수학 울렁증이 이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학 울렁증을 가진 사람의 비용 수익 분석은 이럴 것이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노력을 과대평가하고요. 왜냐하면 아, 힘들 것 같은, 아, 싫은데.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다 억눌러야 되는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수학 문제를 통해 돈을 좀 준다고는 하지만 아, 그거 꼭 해야 돼. 그래서 그 수익 자체를 과소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설은 그래서 더큰 보상을 주는 어려운 수학 문제랑 작은 보상을 주는 쉬운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하면은 쉬운 문제를 택할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뭐 그냥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수학 불능증이 있으면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안 풀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태스크는 이제 Choose and Solve Task라고 해서 이제 줄이면 CAST가 되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수학 문제 풀면 2센트. 아니면은 어려운 수학 문제 풀면은 5센트 줄게. 이제 문제 맞추면.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고 3초 안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 풀어야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거는 7초 안에 다들 푸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이제 굉장히 제일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이제 7초 안에 이런 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은 쉬운 수학 2센트랑 어려운 수학 5센트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성적인 방법은 기대 수익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센트다, 5센트다. 이렇게 약속된 보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렵다, 쉽다에 이제 따른 문제를 맞출 확률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곱셈을 하면은 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 옵션은 기대 수익이 1.9센트가 되는 걸 거고요. 이제 하드 매스를 선택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피험자들한테 하드를 선택하면은 70% 정도는 맞출 거예요. 이걸 계속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은 3.5센트. 그래서 기대 수익을 이렇게 비교하니까 당연히 요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죠. 근데 이제 이 기대 수익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대 수익을 결정하는데 이제 요 약속된 보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대 수익이 을 이제 70%로 유지하는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조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수학 문제, 영어 문제를 이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이런 삼지선다형을 문제들을 이제 각각 수학 문제 2천여 개, 영어 문제 2천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요 실험 돌리기 전에 별도의 실험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잘 맞추나 이제 미리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천여 개 문제를 이제 이렇게 7단계로 나눠가지고요.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정답률이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뭐 97%, 98% 맞추더라. 그리고 한 3초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은 이렇게 정답률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조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수준 이런 문제를 보여주면은 이제 수학도 그냥 이제 정말 찍는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영어도 이 미국 네이티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영어도 이제 그 찍는 수준으로 떨어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진 거죠. 참고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플랜, A가 정답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단일 텐데 그 이그제민드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빵꾸를 내놓으니까 이제 정말 단어가 이상해져가지고 잘못 맞추시는데 그래서 정답은 이제 각각 A입니다. 요거는 O라고 제가 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단식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와도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이 와도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와도 잘하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이 계단식 알고리즘을 통과하면은 결과적으로 70% 정도 맞추게 이제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단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문제 난이도 예를 들어 3, 이 레벨 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두 문제를 연속 레벨 3 문제를 맞추면은 이제 레벨 4 문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두 번씩 잘 맞춰서 올라갔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딱 틀리면은 이제 3, 4, 5, 6까지 갔다가 이제 하나 틀려서 한 단계 떨어져서 다시 5로 왔죠. 근데 이제 한번 맞추고 한번 떨어졌을 때또 틀렸으니까 이제 떨어지고
두번 맞추니까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단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결과적으로 한70% 정도 맞추게 됐고, 이지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제일 쉬운 문제를 항상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저런 계단식 알고리즘이 적용된 한 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맞추고 X는 틀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과제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저기 평균 난이도를 이제 그 사람의 뭔가 실력처럼 만들어 이제 쓰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잘 못하는 사람의 경우인 거고 이제 좀 잘하는 사람의 경우인 거는 계속 이제 좀 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이제 다70% 근처에 와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드의 어려움을 이제 조절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 스터디 1도 있었고 스터디 2도 있었고 이제 수학 문제의 경우에도 이제 70 근처에서 놀고 있고 이제 오히려 영어 문제가 좀더잘70% 근처에서 유지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가설이 뭐냐면 이제 이 하드를 고르는 걸 이제 도전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그몇 퍼센트나 이제 하드를 고르냐라는 걸 이제 Y축에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울렁증을 이제 X축에 놨을 때 수학 울렁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지 매스 2하고 하드 매스 5를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요걸 고를 거다.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근데 이제 수학 울렁증이 있으면 왠지 이 보상이 이제 적다라고 느껴지든지 아니면은 이 노력, 수학 문제를 푸는 노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되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걸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전 선택률이 낮아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기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어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수학 울렁증과 상관없이 그리고 얘네들은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이제 다 이런 이성적으로 보상을 많이 주는 옵션을 선택할 거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실제로 그런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Choose and Solve Task는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할수 있거든요. 이거 논문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눌러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험자를 아마존 그 엠터크라는 곳에서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에서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제가 일일이 뭐 사람을 모집할 필요 없이 그냥 올려놓고 한몇 시간 정도 지나면은 100명 와서 실험해 있고 뭐 이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요즘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탐색 실험, 스터디 1의 경우에는 이제 154명이 이 태스크를 다 완료를 했고, 그 중에 142명을 분석을 했고요. 요거를 먼저 분석을 해봐가지고 이제 가설이라든지 분석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분석해서 제외할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선 등록을 해놨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확인 실험에 들어가서 이제 400여 명 가까이 이제 모으고 그 중에 332명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제나 데이터 분석 코드를 모두 오픈 사이언스 프레임워크 리포지토리에 올려놨습니다. 스터디 1 결과는 저희가 이런 걸 예상을 했는데요. 그죠? 매스랑 이제 워드 그냥 다 예상하던 대로 나왔고 이둘 간의 기울기 차이는 이제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왔죠. 이거 스터디 2에서도 이제 뭐그요요이이 기울기 시그니피컨트하고 이거는 시그니피컨트하지 않고 이둘 간의 차이는 시그니피컨트하고 이제 같은 예상했던 경향을 이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학 도전 선택률에 이제 지금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상관관계만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X에는 수학 울렁증을 깔아두고 Y에는 도전
그래프를 깔아두고 이제 얘두 개가 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코릴레이션을 본 건데, 이제 얘 자체가 도전 선택률 자체가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리그레션을 돌려본 거죠. 이것저것 다 넣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영어 문제에서의 도전 선택률이라든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앵자이티 종류, 이제 여기 시험 불안, 뭐 아니면은 원래 이제 트레이트 레벨로서의 앵자이티라든지, 뭐그영 네이티브 스피커들인데도 이 리딩 앵자이티가 조금 있습니다. 뭐 이런 앵자이티 종류들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풀이와 관련한 애들 다 집어넣고, 그래서 다 통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 울렁증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수학 도전 선택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런 추젠 솔브 태스크를 개발을 하고 실험을 함으로써 저희가 보인 거는, 이런 수학 울렁증과 이제 수학 울렁증을 가진 사람들이 수학에 한해서, 그러니까 영어 단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경향이 전혀 없는, 다 어려운 문제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도전을 기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이제 수학에 국한된 도전 기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수학 기피 행동으로서 이제 해석해서 이제 수학 울렁증과 수학 기피 행동의 관계를 최초로 입증해서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학 울렁증 설문의 단점을 이제 잠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분포가 나왔잖아요. 봉우리가 하나인 분포가 있어서 이제 개입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했는데, 이 수학 도전 선택률을 보면은 봉우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처음에는 이렇게 다이 봉우리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본 거는 애초에 그냥 다 도전을 하던가 아니면은 피하던가 이런 두 그룹으로 나온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야, 이 지금 여기 두 집단은 모두 이제 꽤 상당한 수준의 수학 울렁증을 보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설문만으로서는 이두 집단을 구분을 못 하는데, 이렇게 행동 과제를 하니까 실제로 이제 수학 기피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요 사람들에게 먼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수학 기피 경향을 완화시킨다든지 하면은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 요 집단도 재밌는 거죠. 이 수학 울렁증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더 살펴봐서, 야, 이 사람들은 이 아래 수학을 기피하는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수학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또 앞으로 연구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는 이제 이 과제를, 추젠 솔브 태스크 과제를 MRI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딱이 고를 때이 수학에 도전할 건지 아니면 기피할 건지 그 선택하는 순간에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고 이제 개입의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울렁증이 있으면은 수학을 싫어하면 수학을 기피한다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두 그룹이, 기피하는 그룹이 당연히 있지만 또그 수학 울렁증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그룹도 있더라. 이두 그룹의 차이는 뭘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더 연구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터디 1에 비해서 스터디 2에 이 상관관계가 약해졌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리뷰어가 이제 물어봐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스터디 1하고 스터디 2가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제 스터디 2에서는 피험자가 이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70% 맞출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강제적으로 좀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70%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그래도 한
몇 문제 하다 보면은 이제 맞추는 트라이얼도 있는 거죠. 맞춰가지고 이제 성공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해보니까 별로 안 어렵네. 뭐 돈도 많이 준다는데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 경험을 얻고 그룹으로서 수학에 좀더 도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울렁증과 깊이의 관계가 약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이 컴퓨터 게임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재밌게 수학을 배우면은 배우고 이제 막 레벨업을 한다든지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수학 울렁증에 이제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스페큘레이션 합니다. 이렇게 그 성공 경험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사를 보게 되면은 좀 이제 이런 좀 어려워지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이제 이 수준에 맞는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성공 경험을 만들어줘서 기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 도전을 하고 수학에 성공하는 경험이 생기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럼 그 자신감으로 이제 다시 도전을 하게 되고 도전한다는 게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을 좀더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이 악순환과 선순환이 다 같은 방향인 거죠. 근데 이제 키는 이제 도전과 성공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그러니까 행동 패러다임을 만든 건 정말 첫 스텝이고요. 그러니까 수학 깊이라는 게 기존에 굉장히 얘기는 많이 되었지만 행동적으로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과제를 만들어서 수학 깊이 행동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앞으로 갈수 있는 방향들이 생기는데 이제 지향점은 그렇습니다. 뭐 수학 포기자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연구는 성인에서 된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이제 갈 수, 있, 어, 이 실제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이 영어권 국가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이거를 한국에도 이제 가져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한국에서는 영어 교육이 또큰 문제잖아요. 영어 울렁증이 사실 더 크죠.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제 긴 장기적인 이제 방향은 이제 수학이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개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같이 일했던 공저자들과 이제 랩과 이제 스폰서들 그리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